아니 없지만은 예. 이 검사들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예. 그럼 지금 김만배를 제가 지금 설득하는데 김만배가 지금 자기 재산을 다 날리든지 예. 하여튼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하면 이거는 이재명을 그냥 완전 죽이려고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없어도 걔네들은 절대 그냥 물러서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안 들리셨죠 뒤에서. 예. 검찰에 한번 물면 놓지가 않고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어머니도 우리 그 당원분도 이제 많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검찰은 무서운 놈들이다. 검찰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지금까지가 그리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당했다. 진술로 당한 거 진술. 자 그럼 김만배가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질문해. 허위 진술을 통해서라도 하면서 답이 다 나와요. 허위 뭐라 그랬어요? 진술. 너무 진술을 갖고 장난을 친 게 쭉 왔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요. 진술을 갖고 유죄 때리기는 힘들어졌어. 너무 이재명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작 사건은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그 재판부는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100% 노출된 사건은 임의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특수부 검사들은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파견 나온 검사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150명 검사가 다 중앙지검에 있지만 않거든요. 지방에서 이렇게 막 그 특수 파견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싶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사건이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거법은 기소했잖아요. 선거법 기소한 거 보면 변호사한테 기도 안 찬다고 해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이에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은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건 7가지 조항이 없어요. 근데도 기소랍니다. 그건 무죄예요. 근데도 기소랍니다. 왜? 기소와 구형과 선거를 국민들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순간 유죄라는 분들이 30, 40%가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요? 가짜 미투로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짜 미투로 무죄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70%입니다. 여전히 댓글이 이렇게 나와요. 방송에 나오고 정봉주 성추행범 아니야? 왜 나왔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짜 미투 때 기사가 5천 건이 나와요. 무죄 나왔을 때 100건도 안 나옵니다.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막 지금 사람들이 그걸 알지만 기소해놓고 난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윤준호 의원도 얼마 전에 무죄됐어요.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데 줬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1심, 2심 다 무죄됐어요. 저 만났기 때문에 무죄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억울하게 걸린 사람을 빼내는데 선수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걸렸기 때문에. 제가 미투 때요.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미투 걸리면요. 둘 중에 하나로 끝나. 결론이 세 개입니다. 사라지든지, 유죄가 돼서 매장되든지, 자살하든지. 그게 유일하게 살아서 제 별명이 70억 분의 1의 사나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려놓으면 지금 그 어머니 말씀하셨다. 때려놓으면은 기소해놓으면 유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진술을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재판부가요. 제일 세간의 흐름과 평가를 놓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재판부가. 그래서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때 내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재판부 재판장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재판받을 때도 윤준호 의원 재판받을 때도 절대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재판받아라. 싫어합니다. 재판. 근데 이재명 사건 다 나왔잖아요. 재판부가 그걸 진술 갖고 유죄를 때릴까요? 역사에 남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조금 전에 잘못했고 1심에서 무죄 유출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돼? 그럼 대통령이 돼? 그럼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재판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잡고 만들자. 2024년 4월 총선까지 네, 됐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질질 끌어서 스크래치 기스만 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1차원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개헌도 있는 겁니다.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이 나왔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재판을 하게 재판하면서 이 기스를 내면 그 검찰 전략가들의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판이 바뀝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판이 바뀌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도요. 네. 내부 분열이 국힘에서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수박들이 자꾸 내부 분열이잖아요. 당경선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당원들은 전부 다 이재명으로 대동단결 하고 있는데 왜 수박 그것들은 지금 뭉쳐도 그분들이 30%나 되니까 분열되면 불안해요. 길이야들어가요. 그 인간들을 교육시켜야지. 이 두 분이 하는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은 다르죠. 이분들은 지금 분노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들 보세요. 심심하면 나와. 지금 수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워터멜론. 저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겉도 팔았고 속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워터멜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잘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토론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반명, 비명 이분들이 토론하고 다녀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그분들이 뭘 원할까요? 소선거구제를 원할까요? 중대선거구제를 원할까요? 예? 중대선거구제 원하죠. 우리 여기 시당위원장님 정답을 얘기하는 왜? 소선거구제면 이재명이 한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원해요. 어쨌든 내용과 무관하게 중대선거구제 지지는 전폭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야 수박들 비명들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 개소리를 하지 말고 중대선거구 주장하면서 개소리 하라고 할게요 제가. 개소리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전부 다 민주 이재명을 원하는데 지구들은 친노 친명에서 실컷 저기 뭐 자기들 밖에서 다 실컷 챙겨놓고 할 짓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오늘 강의 듣는다면서 사실 스트레스 받고 있어. 맞아. 이 분노가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이 분노가 많아요. 많다. 그런 분 어디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아 나 진짜 강력보다 더 하고 싶어요 진짜. 됐습니다. 그만. 중대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 해도 이재명이 공천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은요 아까 폭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국힘이. 민주당은요 이런 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 전에도 그랬고 이해찬 당대표가 2020년에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죠? 시스템 공천했잖아요. 뭐냐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결정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칼을 휘둘러서 수박들을 제거하고 막 이런 거는 속상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 민주당이 후퇴하는 겁니다. 다만요. 20% 30% 컷오프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컷오프도요.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당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S모 의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당원들의 평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지독한 수박이야. 그럼 당원들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컷오프도 당대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은 제왕적 정당 후퇴하는 반민주적 정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컷오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공천할 수 있는 당원들의 힘과 지자들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잘 작동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있게끔. 그럼 민주당 당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30만 40만 지금 들어온 정당 우리 당원들이 신좌파 신진보 무척 가치지향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믿으면 됩니다. 지역에서요 한 300명 400명이 묶이잖아요.
그런 건 난리입니다. 공천 못 받아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이 그게 오늘 왜 모여서 교육받습니까? 뭐 교육받았고 뭐 정봉주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 당원의 힘이 아니 그것도 또 있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력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예.